아닌 것 같은데 패턴. 어렵진 않지만 얘가 두 번째 그 24분음표가 절면은 이 프레이즈는 절대 느낌이 안 나. 이렇게 돼. 오케이? 락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것도 뭐 영상 보고 카피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. 야. 이거는 완전 그냥 완전 빌드업에서 올릴 때 이거 폴리잖아. 그치 폴리잖아. 여섯 개 가는 네 개 16호트인데 폴리를 가는 거잖아. 그 다음 패턴 보면은 아무튼 이것도 지금 액센트가 빠진 게 여기도 치 따디 치 이거 다 액센트야. 얘도 작은 애들이 아니고 얘도 메조폴테 정도로는 다 처리해줘야 돼. 그 전체가 크레센도 돼요. 네. 이해됐어? 네. 찍고 있냐 지금? 네. 그럼 어떤 효과냐면 액센트 첫 박에 일단 무조건 액센트지. 악보가 다른데? 보면은 네가 아주 저기 오늘 설명하기 좋은 실수를 해왔는데 뭐냐면 악보들 보면 원 원이엔 뭐 이런 비리는 해왔어. 지금 순서는 원래 플로어 탐인데 이거 때문에 미친 거야. 원이엔 이거 대부분 이제 취미하는 애들이 영상 보고 카피해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오거든. 안 들리는 거야 잘. 근데 손은 보이고 근데 이게 발이 다 빠져있는 거야.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. 이해돼? 사운드 차지? 네. 이렇게 치면 이 원 이해됐어? 네. 이것도 액센트가 다 있는 거야. 치우 숫둥 여기 액센트 빡두 빡. 오케이 득득 따드. 그냥 여기도 액센트 있네. 네. 아래도.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칠 거야? 도대체 손이 너는 뭐 손이 세 개냐? 뭐 빼야 돼. 네. 이렇게 와야지. 그리고 여기도 액센트가 있지 원래는. 써? 이런 필링으로 그냥 요것도 말이 안 돼. 이렇게는 구성력 있게 나와야지.
하나도 허투루 모일 만한 플레이즈가 아니야. 대충 해온 거야, 네가. 이것도 요거고 밑에 거는. 얘를 따따땅 이렇게도 멋있고 이렇게도 멋있어.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고 두 개 다 쓰는 거야. 근데 후자를 더 많이 써.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거야. 들어오는 거랑 사운드적 차이가 있거든? 근데 얘는 나가는 것도 멋있고 들어오는 것도 멋있어. 멋있지 둘 다. 그다음 들어오는 거. 다 기억할 수 있겠어? 지금 좋겠습니다. 다 적어. 적고 가.